자, 시작할게요. 자, 이번에 이제 해야 될 법이,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정비법 했죠. 자, 정비법인데, 이제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게, 재정비 촉진법입니다. 법 정식 이름이 뭐죠, 거기? 76페이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법에 따라서 하면, 촉진이 된다, 이런 뜻이지. 그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하고 연결이 돼요. 정비법상 아까 사업이 몇 가지였죠? 몇 가지였죠? 정비사업 사업이 아까 세 가지였잖아요. 이걸 할 때는 아까 여기 적었던 정비법에 따라 쫙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제가 일부만 적었지, 실제로 엄청난 많은 절차를 거쳐야 돼. 그건 아주 이론 과정에서 한단 말입니다. 핵심만 적었는데. 근데 이거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정비사업을 있죠. 빨리 하고 싶어. 촉진하고 싶으면 이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출제가 지금까지 세 번 됐던 게 오른쪽 페이지를 먼저 한번 봅니다. 77페이지 그 중간 조금 위에 보면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고 있습니까? 딱네 개밖에 없어. 크게는 다그 중에 1번을 위주로 한번 보자 말입니다. 이게 1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있죠? 재개발 사업도 있죠? 재건축 사업도 있죠? 이거를 촉진하기 위한 법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럼 촉진법에 따라서 제일 자 여기 핵심을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칠판. 칠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칠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칠판을 보게 되면. 자, 이걸 한번 보시고요. 여기를 이제 보시게 되면. 재정비를 촉진하는 방법이 일단 재정비 촉진하겠다고 촉진지구를 지정을 해요.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어느 지역을 정비사업을 하는데 재정비 촉진지구를 딱 정해버리는 거야. 빨리 하겠다. 이거죠? 하게 되면, 그러면 재정비 촉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인 소위 재정비 촉진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결정을 한다고요. 뭘 한다고요? 결정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버리면 정말 촉진이 되어버리거든. 요두 가지예요, 결국. 상세한 것은 나중에 할 거고요.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재정비 촉진 지구의, 재정비 촉진 지구의 유형, 형태가 이것도 주관식을 포함해서 한네 번인가 나왔다. 그래서 1, 2, 3, 세 가지 유형이 있단 말입니다. 세 가지 이제 유형이 있게 되는데, 저걸 하지 마시고, 자, 좀 잔소리를 좀 하면. 자,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트레이닝을 해보자 말입니다. 적는 거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다른 분이 강의하는 걸 듣고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막 적었거든요. 그래서 수험생 심리는 적고 싶어, 진짜. 뭔가 불안하니까 쫙 적고 싶은데,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진짜. 오히려 적는다는 거는 뭐냐면, 강사가 막 지금 열심히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본인 나한테 딱 적는 순간, 그 다음 글자는, 그 다음 말은 안 들리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걸 제가 설명을 계속 해버린다고요. 해보면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놓쳐버린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초기니까 한번 진짜 시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진짜 가능해요. 뭐냐면, 나는 수업 시간 안 적겠다. 그냥 쭉 듣겠다. 듣는데 집중해서 듣기만 하겠다. 책에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면 수업 시간 제가 한번 외우겠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진짜. 지금은 당장은 힘들지만 그게 엄청나게 여러분 도움 됩니다. 강사가 이야기하는 걸 적는다고 여러분 속에, 몸속에 팍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 적을 뿐이지.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한번 진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지 말고. 강사가 하는, 저가만 꾸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할 때, 한번 탁 들어보고 막, 무조건 해온다, 같이 따라가서. 나중에 까먹더라도. 그럼 더 집중이 돼요. 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유행이 보면, 제가 책을 보라면 보면 됩니다. 유행이 세 종류가 있는데 엄청 많이 나왔다고요. 재정비 촉진지구 유행이 있죠, 거기에. 유행이, 무슨 행이 있어요? 주거지 행이 있고, 또, 중심지 행이 있죠?
중심 지형이 있게 되고 또 오른쪽에 고밀복합형이 있잖아.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은 그냥 외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주거지형은 주거지와 관계가 있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고밀복합형이 주관식이 또 나왔다고요. 그럼 고밀복합형을 한번 보자고요. 고밀복합형을 보게 되면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와 토지의 다음에 보면요, 힌트가 나와요. 무슨 이용? 고도 이용. 고도 동그라미. 고도 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 동그라미.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는 무슨 행위죠? 제가 이걸 수업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거든. 우리의 주관식 문제를 풀 때 힌트가 그 지문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미리 좀 대비해놓으면 좋다고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문제 놓는다. 놓으면 고도복합행위라고 적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 내용에는 고도이용과 복합개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고도복합행위를 적으면 안 된다 했거든. 이게 출제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좋아요. 무슨 행위다? 고밀복합행위다. 이런 뜻이지. 맞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런 것들. 그죠? 그렇게 되고, 이게 촉진법이다 보니, 칠판을 보시기입니다. 이것도 또 기출입니다. 촉진법이다 보니, 이 지구 지정 시점과, 계획 결정 시점이 촉진을 해야 되니까, 2년을 넘으면 안 된다고요. 몇 년을 넘으면 안 된다? 요 인터벌이 몇 년이다? 2년이 되는 겁니다. 2년을 넘으면 안 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지구는 지정이 됐고, 계획 결정 고시가, 결정이 2년이 지났는데 안 되게 되면, 자, 기초 문제다. 그 다음날, 2년 그 다음날에 재정비 촉진 지구 효력이 상실된다. 이게 또 기초 문제야. 무슨 문제 알겠죠? 없애버린다고요. 빨리 하라는 뜻이지. 하려면. 촉진법이다 보니 빨리 하라는 거야. 그 조문이 어디 있냐면, 77페이지 있는 겁니다. 2번 양갈로. 제목이 뭐죠?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재정비 촉진지구를 고시한 날이죠. 맞죠? 칠판에. 그거를 고시한 날로부터 몇 년이 되는 날까지도, 2년이 되는 날까지도,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조차 안 되게 되면, 결정이 안 되게 되면, 2년 되는 다음 날이 또 중요해. 다음 날에 바로 자동적으로 재정비 촉진 지구의 지정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근데 이 재정비 촉진법은 사실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자, 물론 한 문제도 중요하죠. 자, 그래서 핵심만 우선 기초과정에서 큰 흐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재정비 촉진법은 말 그대로 촉진법이다. 맞죠? 근데 촉진을 하는 방법이 지금 두 가지는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촉진하는 어떤 지역을 촉진할지에 대한 지구를 지정하죠. 재정비 촉진 지구를 지정하는데, 재정비 촉진 지구, 지구의 유행이 세 종류가 있다고요. 주거지형이 있고, 뭐가 있다? 중심지형이 있고, 고밀복합형이 있다. 시험 수두룩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중에 그 지구를 어떻게 촉진할지 한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 텀이 2년을 넘으면 안 된다고요. 2년이 지나버리면 다음날 자동적으로 없애본다고요. 재정비 촉진 지구. 맞죠?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맞습니까? 이게 바로 재정비 촉진법의 핵심입니다. 됐죠? 상시하면서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설물법 진짜 중요하죠. 자, 그래서 보면, 자, 시설물법 찾았죠? 자, 우리 교재 78페이지가 시설물법이 되는 겁니다. 시설물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뭐 시설물은 우리 이 건물도 시설물이고 뭐 다 시설물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 법, 시설물에 관한 법상의 시설물은 아닌 거예요. 그럼 시설물법상의 시설물이 최근에 막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재 제일 밑에 보면 그 페이지 78페이지 밑에 보면 제1종이 있습니까? 시설물을 의도적으로
제1종과 오른쪽 페이지 제2종도 있죠. 제3종으로 딱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1종에서 주관식 문제 나왔던 것이 여기도 또 21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79페이지에 5번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로 있습니까? 거기 뭐 몇 층? 야, 주관식.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도 체크합니다. 얼마? 우리가 지난번에 건축할 때 연면적 했죠? 지하층 포함한다, 제외된다? 포함한다 했잖아. 연면적 계산할 때 포함한다 했죠? 네, 포함을 한다. 용적률 산정할 때는 뺀다. 뭐 했잖아요. 맞죠? 연면적도 큰 거, 이런 것들이 일종 시설물이 됩니다.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 수업 시간에. 다시. 우리 시설물법에서 시설물이 세 종류가 있다. 몇 종, 몇 종이 있다? 1종도 있고, 2종도 있고, 3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층수가 몇 층 이상이면 1종이다. 21층. 면적은, 연면적은 얼마다? 5만 이상이 1종인데 반하여. 양갈로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종도 있죠. 층수가 있죠. 몇 층? 16층 이상이 되면 2종이 되고, 연면적이 또 얼마가 되면? 3만입니다. 3만 이상이 되면 몇 종이다? 예, 그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법에 정해져 있다고요. 이거는 1종이다. 이거는 2종이다. 해놨다. 맞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법으로 정한 1종, 2종 시설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층수만 놓고 보면 15층짜리가 어떤 건물이 있단 말입니다. 1종도 아니고 2종도 아니죠. 근데 이 건물을 보니까 뭔가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일정 절차를 거쳐서 제3종으로 지정을 한다고요. 맞습니까? 3종이 바로 지정시설물이에요. 1종, 2종은 아니지만 밑에 보면 1종과 2종 시설물 왜라고 되어 있죠? 왜? 특별히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로서 법령에 따라 줄 것입니다. 뭐된 시설물, 지정되고 고시된 시설물을 우리가 특별히 뭐라 한다? 3종 시설물이야. 그거 뭐, 3종 시설물은 시설물입니까? 맞죠? 다 시설물이야. 그러면 왜 시설물법을 만들었을까요? 왜 시설물법을, 구태여 특별법을 만들었을까요? 왜? 시설물을 만든 이유? 응? 맞습니다. 맞는데, 자, 보십니다. 자, 이 시설물을 만들 목적은 점검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입니까? 대충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게 좀 더 있죠? 철저히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야. 여러분들 옛날에 당산철교 아시죠? 성수대교 아시죠? 그래서 성수대교가 아주 심각한 그때 무너졌죠? 야, 이걸 생각하면 돼. 시설물 중에 속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당산철교와 성수대교 같은 거라고요. 맞습니까? 예? 당산적이고 성수적인데 이런 것들은 사고가 나버리면 인명피해도 많고 사회적 파장이 크죠. 그래서 이런 시설물에 대한 평소에 점검을 아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무슨 법이다? 시설물법이다 이 뜻이지. 자, 제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뭐 당산철교하고 여러분들 성수대교가 여러분들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다고요? 아, 진짜 관련이 있습니까? 내가 보면 관련이 없지. 아, 여러분들 성수대교에서 근무합니까? 야, 이용은 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왜 치죠?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 시험을 치는 이유? 예? 관리사무소장으로 일종의 취업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그게 시험 과목에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것은 내면 안 되지. 여러분들이 뭐 성수대교 거기에 관리하고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말을 하는 이유가 그거야. 그래서 우리 시설물은 상당히 우리와 관련 없는 것이 대다수야. 대다수야. 그런데 건축물은 우리와 관련이 있죠. 아파트는 우리와 관련이 있죠. 그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출제가. 그러니까 방금 1종 21층이 놓은 건 우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야. 시설물은 건축물이 아닌 것이 대다수예요. 아까처럼 당산철교, 성수대교 이랬지만. 그런데 건축물이 시설물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층수가 몇 층? 21층. 맞습니까? 1종. 16층 이상? 2종. 그런데 진짜 진짜 중요한 거, 네 번인가 놓았던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공동주택, 아파트는 건축물입니까? 그러니까 시설물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있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공동주택은 1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우리 63빌딩은 몇 층이죠? 63층이니까 21층이 넘죠? 1종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아파트 가면 30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절대로 1종이 될 수 없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법조문에 2종만 될 수 있을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애들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맞습니까? 자, 그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80페이지를 보면, 박스 있죠? 박스에 보면 제목이 뭐죠? 1종, 2종 시설물의 종류 해놨죠? 종류 해놨는데 법에는요, 한 3페이지, 4페이지 있어. 근데 그거 우리 아까처럼 뭐, 당산철구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쫙 있는데, 우리와 관련 없으니까 샥 빼버리고, 우리와 관련 있는 것만 여기 적어놨는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보면, 자, 제가 일부러 표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종, 2종 시설물이 될 수 있는 건축물만 언급을 해놨단 말입니다. 맞나요? 근데 건축물 중에서 또 두 개로 분류해가지고, 거기 보면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 건물을 나눠놨죠. 그게 중요한 거야. 아, 공동주택 중요하네. 공동주택 건물입니까? 맞잖아요. 근데 건물인데, 거기 보면 1종에 아무 말이 없죠. 1종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캬, 1종이 돼. 근데 거기 밑에 보면,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에는 1종에 21층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이게 주관식으로 나왔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까도 했지만 네 번이가 나왔다고. 그걸 곧이어서 설명할 겁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나왔어. 올해도 또 나왔어요. 올해도. 자, 다시. 자, 우리 이제 시설물에는 1종이 있고 2종이 있다. 1종은 원칙적으로 21층이죠. 그러나 공동주택은 21층 이상이 되더라도 1종이 아니다. 그럼 몇 종이다? 2종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면 박스 속에 공동주택 2종은 될 수 있죠. 몇 층 이상일 때는? 16층 이상이 됐다. 맞죠? 자, 이 점 진짜 중요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래서 상당히 이제 복잡한 부분을 할 건데 적어도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칠판 보십니다. 그럼 시설물에 해당됐다. 1종, 2종, 올해도 출시됐네. 1종이고 2종이고 3종이고 일단 시설 물이 되게 되면 제가 지금 칠판에 적는 걸 반드시 해야 돼. 칠판에 적는 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시설물법상의 안전점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시설물법에 따라서 해야 되고 또 적죠. 적지 마시고 그냥 막 칠판을 보면서 요걸로 한번 해봅시다. 안전점검이라는 것이 있고 야 요거 또 기출문제죠. 긴급자를 붙인 긴급 안전점검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뭐죠? 안전점검이죠. 그래서 안전점검 원래는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들어가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팍 별도로 분류를 해버렸습니다. 안전점검과 긴급안전점검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뭐라고 둘 다? 안전점검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 관리주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상에 관리주체가 다섯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많이 나왔지만 여기서도 관리주체가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라요. 여기서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과 다릅니다. 여기는 없지만 소유자가 관리주체야. 누가 관리주체다? 소유자가 관리주체가 됩니다. 그럼 63빌딩의 관리주체가 누구라고요? 63빌딩 주인이에요. 63빌딩 주인이 관리주체가 된다. 그 점을 알아두셔야 돼. 자, 그럼 칠판 봅니다. 그럼 제가 칠판에 두 개를 적어놨는데 안전점검과 소위 긴급안전점검은 법에 보면 누가 하라고 돼 있다고요? 누가 의무자예요? 아까 했잖아, 방금 했잖아. 관리주체가 해야 된다. 이것도 관리주체가 해야 되고, 이것도 누가 해야 된다고요? 해당 관리주체가 해야 된다? 이랬듯이. 근데 관리주체가 주인이랬죠? 631등 소유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일종이니까. 이해되십니까? 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시설물에 해당되면 하나를 대해야 되는데 이게 훨씬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또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정밀자가 붙은 정밀 뭐라고요? 안전 진단입니다. 이거는 안전 진단이라는 것이 있다고요. 정밀 안전 진단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럼 이거는 언제 하죠? 언제 정밀 안전 진단을 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건 언제 해야 될까? 이런 뜻이지. 자, 이걸 이제 언제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밀 안전 진단은 언제 해야 된다? 예? 정밀 안전 진단은 언제 한다? 자, 이상한 질문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나이가 들고 이럴수록 우리 건강검진 같은 거 봤죠? 뭐 2년마다 받을 수도 있고 뭐 봤는데, 건강검진을 누군가 받았는데, 좀 뭔가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더라 하면 뭘 봤죠? 정밀 검진을 받듯이 똑같아, 이것도. 주관식으로 나왔던 거야. 방금 했던 요, 관리체가 이 두 개 등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이 무슨 진단이다? 정밀 안전 진단입니다. 요걸 했는데, 또는 이걸 했는데,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게 뭐라고요? 정밀 안전, 이게 주관식으로 나왔던 거야. 요거 이해되시죠? 자, 요게 이제 정밀 안전 진단이 되는데, 그런데, 정밀 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야. 이게 네 번도 왔다고. 예, 이거를 의도적, 요거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이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다 법으로 정한 기간마다 착착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어떨 때? 이게 네 번 놓았습니다. 어떨 때? 어떨 때는 정기적으로 해야 되죠? 어떨 때는 정기적으로 해야 되죠?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겁니다. 수업도 안 해놓고 자꾸 물어보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자고 같이 할 때 틀려주는 게 좋다고요. 틀려줘야 얘는 또 생각을 해보고 해야 오랫동안 남는단 말입니다. 이게 답은 뭐냐면 1종만 그렇다고요. 제1종만 정기적으로 한다고요. 2종은 안 해도 돼.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몇 종이 안 한다고요? 이게 네 번 나왔다, 네 번. 제1종 주관식도 나왔었고요. 몇 종에 대해서만? 제1종 시설물에 대해서만 정기적으로 한다고요. 뭐 세부적에서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됐죠? 그럼 63빌딩은 1종입니까? 일종 이렇게 해야 돼요. 63빌딩 저것들은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두 번 해야 되는 두 번. 크게 보면. 당연히 63빌딩이기 때문에 이거 해야 하겠죠? 이거는데 문제 있을 때도 하지만 일종이라는 이유로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한 5년 단위로 해야 된다. 보통. 정확한 건 아닙니다. 몇 년 단위로 한다고요? 적어도 5년 단위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게 정밀 안전 진단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게 되면 시험문제 이게 나왔다고요.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공동주택은 절대로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될 의무는 없다. 맞잖아요. 그게 두 번 나왔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와 관련되는 거. 공동주택은 절대로 일정이 될 수 없잖아요. 뭐 당연히 네 번 나왔다 합해서. 이해되시죠? 이걸 막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시켜서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요것도 해야 되지. 그럼 뭐 안전점검은 언제 하죠? 이것도 정기적으로 하는 거야. 요거는 언제 한다고요? 정기적으로 하는 거야. 정기적으로 하면 요가 똑같죠? 정기적으로 합니다. 근데 요거는 항상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몇 종에 대해서만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 자, 그 점을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옛날에는 여기 들어갔다 했죠. 그게 말이 안 맞는 거야. 원래 지금 현행법상 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게 맞단 말입니다. 맞죠? 그런데 긴급안전점검은 언제 합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 긴급안전점검 한다고? 이거 최근에만 해도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주관식도 나왔었고. 이건 언제 한다고요? 이런 말이 나와.
붕괴 전도 위험성이 절대 안다고. 언제 한다?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어떤 시설물이 있는데 이것이 붕괴되거나 전도 위험성이 있을 때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빙금. 그렇게 별도로 뺐다고요. 별도로 뺐다는 뜻. 맞습니까?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제 기초과정인데 오늘 분위기가 좋아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것을 이쪽으로 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실제로요, 안전점검이든 할 때는 돈 들죠? 근데 그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관리주체잖아. 하고 싶어 미치겠다. 하기 싫다. 돈 들여서 하기 싫다. 좋다. 하고 싶다. 그게 위험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에 중요한 것은 법으로 정기적으로 하라면 해야 돼. 하기 싫어도. 근데 이게 옛날에 여기 앉아 있다 보면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좀 뭔가 부각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뺐다고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16층짜리 어떤 시설물의 관리주체 주인이 보니까 자기 시설물이 지금 붕괴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잖아. 법에 따라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생각은 붕괴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안 하는 거야. 그냥 위험성이 있다 없다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별도로 떼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관리주체가 알아서 붕괴 전도 위험성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떼서 이럴 때는 국가 차원에서 국토장관이나 취재체장이 공무원 시켜서 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야. 또 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정기적이냐, 예? 붕괴전도 위험성이냐. 그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 앞으로 당겨옵니다. 78페이지를 보게 되면, 78페이지 보면, 그게 용어 정리해 보면은 안전점검 있습니까? 요거지, 요거. 맞습니까? 요게 있어요. 요거 정확하게 나죠. 알아두셔야 되고. 또 요거, 긴급안전점검 있습니까? 여기 출제가 좀 많이 됐고. 거기 밑에 보면 또 정밀안전진단 있습니까? 예? 이것도 주관심의자 막 나왔단 말입니다. 당연히 이 조문들은 엄청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제가 칠판에 안 적었지만, 평소에 하는 것이 유지관리입니다. 밑에 보면 유지관리 있죠? 당연히 이것도 출제가 된 겁니다. 평소에 관리주체가 하는 거를 유지관리를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근데 한 장을 또 넘기면 안전점검 파트가 있게 되는데, 자, 매우 중요하죠. 80페이지. 80페이지. 표 밑에 보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라고 있죠. 예? 그 중에 1번 양갈로 1번 별표 하십니다. 별표. 별표. 안전점검이 탁 나오게 되면 안전점검, 안전점검이 보면 누가 하는 겁니까? 관리체가 하고 언제 합니까? 정기적으로 돼 있죠. 자, 그래서 보면 관리체는 소관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돼 있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죠. 안 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양갈로 2번 별표 3개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정밀안전진단 실시죠. 자, 여기 정밀안전진단 실시가 되는데 양갈로 2번 양갈로 2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1번 별표 3개 관리주체는 몇 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1종 제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죠. 이거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요거죠. 요걸 먼저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맞습니까? 그리고 또 2번이 주관식 문제가 나왔는데 뭐 했는데 문제가 있을 때 보면 2번에 관리주체는 무슨 점검, 안전점검이나 또는 무슨 점검, 긴급 안전점검 주관식 문제입니다.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본 결과 재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 뭐를 해야 된다?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 3번 양갈로가 또 기출. 무슨 진단? 무슨 점검 참? 긴급 안전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누가 해야 된다고요?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붕괴 있죠? 동그라미, 전도 동그라미, 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긴급 안전점검 해야 되죠?
근데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2번을 두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또 누구? 관계행정기관 장은 시설물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위험에 이용해 중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속 공무를 시켜서 긴급안전점검 바로 해버리거나, 맞죠? 해당 관리주체 등등한테 하라고 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점검 절차를 한다. 맞나요?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또 넘깁니다. 한 장을 넘기면 바로 82페이지 첫째 줄이 보면 유지관리가 되는데, 유지관리는 누가 한다 했죠? 그 밑에? 당연히 관리주체가 하지. 일본에 보면 관리주체가 하는 게 맞아. 맞습니까? 한다. 누가 돈을 냅니까? 이것도 기출이네. 그게 3번 동그라미.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설물법의 핵심 조항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를 더 한다면, 여러분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요거 7번 나왔습니다. 출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상 많이 나왔습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뭐가 나왔냐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되려면 등록을 하는데 누구한테 등록해야 된다? 밑에 누구한테 등록한다? 1번 동그라미,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이나 성능평가를 대응하려는 자는 일정한 인력 등록 기준을 갖추어서 누구에게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해야 된다? 시도의사. 자, 이런 것들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시설물법 끝났습니다. 자, 시설물 끝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소방기본법을 해보자 말입니다. 소방기본법의 또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러면 이 소방기본법 칠판, 자, 이 소방기본법이 탁 나오게 되면 뭐에 대한 기본법이죠? 뭐에 대한 기본법이죠? 아니, 법 이름을 보면 뭐에 대한 기본법이다? 소방에 대한 기본법이야. 그러면 소방이 뭐예요? 그렇지, 불 끄는 게 소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깊은 뜻이 있는 거야. 소방기본법에서 소방은 불을 끄는 거죠? 불을 끈다. 자, 칠판을 봅니다. 불을 끄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불을 끄는데 무엇을 부를 거요? 이 기본법상에, 소방기본법상에 불 끌 대상물이 뭐냐고요? 불 끌 대상물이. 불 끌 대상물이 방금 불 끄는 게 소방이라면서요. 그게 소방 대상물이야. 소방이 불 끈다면서요. 그 밑에 1번을 보면 소방 대상물이잖아요. 그걸 이제 그냥 한글로 읽으면 불끌 대상물이요. 불끌 대상물은 거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축물이 있습니까? 건축물이 불날 수 있나요? 심지어는 차량도 불날 수 있나요? 불 끄야 되는 거예요. 차량도 불 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선박이 기초 문제인데. 선박도 불날 수 있죠. 근데 불나는데 이상하게도 가로가 있는 거야. 선박 중에서도 가로 속에 항구에 메워둔 선박만 해당한다 되어 있죠. 그러면 항구에 메워둔 선박이 아니고 항해 중인 선박에는 불이 안 납니까? 네? 불로 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이 법에서는 항구에 메워둔 선박만 소방 대상물이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답이야. 그런데 소방기법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소방 대상물이 불이 나실 때 불을 끄는데, 예? 다른 나라 사람이 불 끄는 게 아니고, 우리 소방대가 불을 끄는 거야. 우리 소방대가. 근데 우리나라 선박이 대서양 그쪽으로 막 항해 중이다가 불 날 수 있죠? 우리가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 그렇게 우리 소방기본법에 적용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항해 중인 선박은 빼죠? 맞습니까? 항구에 메워둔 선박만 소방 대상물이죠.
그게 바로 소방대상물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게 됩니다. 칠판. 여기 이제 소방대상물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 이제 소방대상물이 있습니다. 어? 이 소방대상물에 불이 났네? 그러면 불을 꺼야 되잖아요. 불 끄는 활동을 뭐라고 해요? 그렇지, 소방을. 야, 대단하신데. 불 끄는 활동을 뭐라고 한다고요? 소방활동이라고 하는데. 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소방대상물에 화재가 팍 나버렸네. 불이 났을 때는. 불을 끄는 것이 소방활동이죠. 누가 소방활동을 합니까? 네? 야, 또 주관식이 나왔습니다. 누가 불을 끄죠? 누가 소방활동을 하죠? 답이 나왔는데 방금 다시 크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크게 좀 이야기해 보세요. 예? 소방관 하면 들립니다. 이상하게도 이 법에서는 소방관이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소방관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답이야. 소방대가 소방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다. 소방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법에 나중에 읽어볼 겁니다. 소방대가 이제 하는데, 자, 근데 출제가 뭐 다수 나왔던 게 이제 있는데, 여기에 보면요. 관계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관계인. 우리 교재를 봅니다. 여기 교재를 보면, 관계인이라고 있습니까? 제일 밑에 줄에. 예? 출제 요것도 한 네 번 나왔잖아요. 관계는 누가 관계인이죠, 그게? 누구를 관계인이라 하죠? 세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구죠? 소방대상물의 이래 됐잖아요. 이 소방대상물의 누구? 소유자, 관리자, 또 점유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관계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이제 관계인이 있습니다. 네, 관계인이 이제 있게 됩니다. 관계인이 매우 중요한 논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건물은 지금 소방대상물이 맞죠? 이 건물의 관계인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강의를 듣고 있고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번 저나 여러분들은 이 순간 지금 현 시점에 관계인입니까? 큰일 나지. 큰일 납니다. 관계인 아닙니다. 관계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법 공부하시죠? 야, 진짜 민법의 점유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해. 어려워, 사실은. 점유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건물의 소유자 아니죠? 관리자도 아니죠, 지금.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관계인이라는 말은 점유자라는 말이라잖아요. 아, 절대로 점유자가 아니지. 이 건물에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러 딱 와서 딱 앉는 순간 여러분들이 점유자가 되느냐? 아니다 말입니다. 점유권은 엄청나게 어려운 개념이야. 진짜 어려운 개념이야. 민법상의 점유자는. 여러분들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예? 식당에 그 있는 스푼 같은 거 있죠? 젓가락 같은 걸 딱 쥐죠? 딱 쥐고 밥을 딱 드시잖아. 식사를 딱 할 때. 그때 그 숟가락 젓가락 같은 거 물건이죠? 여러분들 물건의 점유자입니까? 아니라고요. 그게 점유자가 그런 게 아니야. 점유라는 거 확 쥐고 있다고 점유자가 아니에요. 우리 민법상에. 예? 예? 어떤 게 점유자? 그게 식당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숟가락, 젓가락은 누가 점유자예요? 식당 주인이지. 식당 주인이 소유자겸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 점유자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건물에 다시 묻습니다. 점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그럼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점유자가 아니면. 예? 그 좋아요가 맞다고요. 자, 제가 이제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엄청난 의무가 있어요. 어떤 의무가 있냐 하면, 아까 소방활동 누가 해야 된다고요? 소방대가 해야 되는데, 이 건물이 불이 딱 난 가서 동시에 소방대가 딱 출퇴해 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이 시간 동안에는 이 사람이 소방활동을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지. 원래는 누가 해야 되는데, 소방대가 해야 되는데, 소방대가 출동할 때까지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관계인 같으면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100만원 벌금입니다. 관계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말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근데 왜 이게 시험 문제 놓았느냐 하면, 놓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느 아파트에 이제 시험 합격하시가 소장으로 딱 배치가 되면
관리인이 되는 거야. 점유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 관리자가 되니까 여러분들 근무하는 소장으로 근무하는 아파트에 불이 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관계인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불 났는데 박수치고 있으면 안 되지. 불 꺼야 되죠. 네, 그것도 중요한 거야. 관계인 개념 중요합니다. 관계인 개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소위, 소방활동은 누가 한다? 원칙이, 소방대가 한다. 소방대가 하는데, 소방대가 출동할 때가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는 누가 한다고요? 관계인 한다고요. 맞습니까? 자, 그런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관계인 했죠?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기본을, 이제,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참 첫째 날 했네. 주택법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공동택관리법 등등의 주택 관련 법령과 건축법 했죠? 이 다섯 개 법령을 이제 이미 했잖아요. 지난주까지. 최고 책임자가 누구예요? 누가 최고 책임자냐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 했잖아요. 맞죠?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는데, 소방관련법은 누구를 했죠? 그 소방청장. 여기 이 법부터는 최고 책임자가 바뀐다 말입니다. 누가 최고 책임자다? 소방청장이 되는 겁니다. 소방청장이 맞죠? 그러면 자, 소방청장 밑에 또 뭔가 소방관계에 되는 장이 있다. 이 뜻이지. 요 밑에 누가 있습니까? 이것도 기초 문제네. 두 번인가 세 번 나왔는데. 소방청장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방본부장이 있단 말입니다. 자, 중요하네요. 자, 뭐가 있다고요? 소방자 본부장이 앉아 있단 말입니다. 본부장이 있게 되고, 소방본부장이 있게 되고, 구태에 나누자면, 소방본부장 밑에 또 뭔가 장이 한 사람도 있어요. 누구죠? 소방서장이 있는 거야. 소방서장이 있는 겁니다. 소방서장. 이런 식으로 이제 위계 질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소방청장은 몇 명 있어요? 한 명 있죠. 우리나라에 한 명 이제 이게 소방 본부장은 몇 명 있어요? 예? 네? 한 명 있다고요? 예? 네? 이것도 기준 문제였죠. 소방 본부장은 그럼 어디에 한 분 있습니까? 그렇지, 각 시도에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출발합니다. 요 소방 본부가 각 시도에 설치가 되거든. 이게 또 시도가 또 여기 또 나오잖아. 시도는 지자체죠. 그럼 우리 서울특별시에는 소방본부가 있습니까? 있지. 광역시에 있습니까? 경기도에 있습니까? 제주특자도에 있습니까? 특자시에 되는 거야. 딱 다섯 군데 있는 거야. 그게. 근데 실제로는 다섯 군데 이상이 되지. 도가 많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거기에 소방 관련 최고 책임자가 무슨 장이다? 소방본부장. 그래서 우리 오른쪽을 보게 되면 첫째 줄, 83페이지 첫째 줄 보게 되면, 소방본부장 이름인데, 그게 또 똑같이 또 놓은, 지금까지 했던 게 또 놓으잖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앞으로 뭐라 한다? 시도를 한다 했죠? 당연히 그래야 돼. 시도에서 화재 예방 등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장을 뭐라 한다? 소방본부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맞죠? 그래야 되는 거.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논점이, 그 뭐, 소방대 있죠? 소방대. 단체입니까? 예?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기초 문제지.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고 책임자. 항상 무슨 단체는 소위 최고 책임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입대인은 최고 책임자가 누구죠? 예? 입대인. 회장. 자치관리기구 단체 맞죠? 대표자. 25에 또 나왔죠?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관리사무소장. 맞죠? 소방대의 지휘를 하는,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누구죠? 소방대장이 되죠. 예? 소방대장이 되는 겁니다. 소방자 대장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소방대장이 누가 소방대장이 될 수 있느냐요? 누가 소방대장이 될 수 있죠? 법조문에. 자, 밑에 보면 4, 6번 양갈래 보면 소방대장이 있습니까? 아, 소방대장인데 법에 딱 이렇게 돼 있네. 누구라고 못 박아놨죠?
소방, 에? 본부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 이렇게 돼 있죠. 등등등 아, 등, 등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재 등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를 뭐라 한다? 소방대장이라 하는 거야. 맞습니까? 아, 자, 핵심을 했습니다. 자, 핵심을 했었고. 그죠?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관계인의 소방활동 중요하지. 밑에 보면, 1번 동그라미. 누구는? 관계인은. 관계인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1번 양갈로 1번. 관계인은. 요 사람은? 요 사람은? 요 사람은? 요 사람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등 위급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다음 네모해야 돼. 뭐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이게 소방대가 소방활동을 하는 거지.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등등. 그죠? 소방활동을 하라는 뜻이. 맞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목이 뭐죠? 관계인의 소방활동이 되는 거야. 맞습니까? 관계인의 소방활동이 되는 거지. 자, 그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셨다가, 다음 시간 할 건데, 이거는 미리 해버립시다. 84페이지를 보면, 화재방 무슨 무슨 법이 있죠? 예? 근데 이 법이, 지금 이걸 공부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이제 12월 1일부로 법이 이름이 두 개로 갈려요. 여기 있는, 지금 여기는 몇 번이죠? 5번 동그라미에 되어 있는 이 법이 두 개의 법으로 바뀌는데, 두 개의 법으로 바뀌는데, 이 내용이 아직 안 나왔어요. 시행령이 12월 1일자에 나오거든. 지금은 하지 말자고. 해봐야 뭐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화재 방법은 이번 기초 과정에서는 좀 생략을 합니다. 맞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87페이지를 하도록 할게요. 87페이지가 무슨 법이죠? 자, 전기사업법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니다.